이데일리온 주태영 전문가와 함께 종목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이제 그 싱가폴 네. 그 핫 섹터들을 쭉 살펴봤는데 오늘 일단 해운하고 전선주들 네네. 좋았단 말이에요. 그쪽 얘기를 조금 더 그래서 깊이 좀 들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운 쪽은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는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해상운임이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누가 이제 그럼 가장 그 뭐 수혜를 입을 것이냐 또는 주가가 탄력이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전문가님은 어떤 기업을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대한해운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대한해운 주가 네. 좋더라고요. 네, 대한해운 저번 주 화요일 날 저하고 그 대한 나왔던 거 네, 기억나십니까? 정선이 네. 어딘지 또 궁금해 하셨잖아요. 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해운 화요일 날 저항선을 찍고 요 저항선이죠. 이 저항선을 찍고 쭉 내려올 때 제가 그 방송에 나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고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지지선을 지금 딱 찍고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도 지금 뚫고 올라가고 그러네요. 있죠. 네. 자,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 게요. 네. 자, 밑에 있는 이 요쪽 라인에서 계속 연결이 된 그 저항선이었습니다. 자, 이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간다는 의미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한번 본다는 의미겠죠.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이 파란 색깔? 예,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네. 자, 이 저 파란색 저항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일장에 만약에 이 지지선 일봉이 생겨서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 2750원 라인을 지지를 한다면 네.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뚫은 저항선을 네. 지지선으로 이제 뒷받침치는 그렇죠. 거니까 네네네. 오늘 이제 종가가 저거를 유지를 해주면 네, 종가 유지를 해주고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위에 있는 저항 파란 색깔 저항선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그렇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알려드리면서 네. 지금 그 시청자분들에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이 3,040원 정도 되는 저항선입니다. 자, 월요일 날 일봉이 생겨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온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 네. 여러분들 대응해온 대응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저항선이 지금 얼마예요? 3,040원입니다. 파란색 저항선. 예. 네네네. 대한해운은 3,040원 오늘 지지를 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될 거고 뭐 펀더멘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특별히 뭐 다른 말씀 드릴 게 없고 그다음에 또 오늘 강한 섹터가 전선이었어요. 네. 네. 전선은 사실은 상반기 내내 뭐 워낙에 좀 핫했던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 전선주 쪽에서 오늘 어떤 종목 좀 보실까요? 자, 오늘 대원전선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 네. 예, 이 대원전선이 아까도 보니까 그 버블이 아주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자,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자 일봉을 보시면 일봉 파란색 저항선을 찍고 음봉이 마련이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저항선을 어디서 가져왔는지가 또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파란색 저항선 보시면 밑에 있는 요 연결된 라인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쪽 라인에서 두 번을 저항을 삼고 그리고 쭉 이어온 추세선인데 그 추세선을 오늘 딱 찍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되게 그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과거에서부터 가져온 차트가 여러분들 현재 그 매매를 하실 때 매도점과 매수점을 이렇게 추세선으로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자, 이 지금 상황에서 따라가시는 그림은 아니라고 보시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한번 찍고 올라가는 대한해운처럼 밑에 있는 지지선을 한번 더 찍고 나서 올라가는 경향이 많으니 자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자 밑에 지지선이 4,250원입니다. 자, 4,250원 라인을 지지를 하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 그 매수 대응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4,250원입니다. 네, 50원. 여기가 네.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줄지를 이제 체크를 하자 이 네네. 말씀이죠. 자, 체크를 하시고 월요일 날 일봉이 이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연두색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위에서 생겨났을 경우에 그 라인이 또 지지선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라인을 좀 참으셨다가 월요일 날 매수 들어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찍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 지금 보니까 위에 음선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좀 길어지는 느낌이네요. 계속해서 좀 주가가
장 초반 상황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모습이 되니까 그림상으로는 예쁜 그림은 아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보죠. 오늘 엔터주가 간만에 네네네. 저도 되게 간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M을 가지고 아무래도 엔터주 지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M 파이브가 조금 이제 그런 내부 악재도 있고 하니까 가장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비교적 클린하다고 할 수 있는 SM을 가지고 한번 좀 여쭤봤으면 좋겠네요. 네네. 자, 이제 SM 지금 주가를 보시면 지금 저점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저점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한번 봐드리면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모양이 어떤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자, 어디서부터 가져온 지지선인지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쪽 라인 고점에서 가져온 처음엔 저항선이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쪽 라인들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를 현재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네, 아유, 너무 작다. 네. 네. 자,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원 모양으로 보여드린 데가 한번 저점을 한번 삼고 올라오고 나서 그러네요. 다시 한번 찍을 때 찍고 나서 W자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기존에는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이쪽 구간하고 연결된 저쪽에서부터 연결된 삼각수렴 구간을 형성을 하고 오다가 삼각수렴을 뚫으면서 올라간 그림이 보이시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서 W자 역회된 숄더로 여기까지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밑에 있는 3만 700원에서 저희 공방분들을 일단 매수를 해서 수익을 지금 현재 여기 위에 있는 은봉 이 저항선을 찍을 때 이 라인에서 지금 다 매도를 들어가신 상태고요. 자, 현재 지금 이 엔터주가 올라간다 해서 따라가시는 분들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대해 궁금하시죠? 자, 오늘 일봉 밑에 보면 지지선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추세 지지선. 이 추세 지지선을 보시면 똑같이 연동되어 온 그 라인들을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라인들을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부분들이 계속 연동이 되어 오면서 그 라인을 어제도 지지를 하고 오늘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그림상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현재는 여기서 매수를 잡으신다 해도 위에 있는 저항선이 85,800원 라인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5,800원까지 매수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도 맞겠지만 현재 그림상 밑에서 올라오면서 지금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와서 위에 있는 최고점 저항선을 찍고 나서 내려온 상황에서 예.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다시 내려올 경우에 여러분들을 추격 매수하시다 보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계속 물을 타게 되시죠. 네, 네. 헤드앤숄더를 그려서 8라인까지 밑으로 쭉 내려갈 경우에는 오늘 어제 지지했던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큰 그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단타로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셔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만 보시고 다시 내려올 때는 더 이렇게 물타거나 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네. 깨지고 나서 더 밑으로 추가로 내려갔을 때 제가 밑에 동그라미 큰 원 보이시죠? 그 라인과 연결된 지지선 라인들 거기 얼마 정도인 거예요? 아, 제가 그럼 좀 더 축소를 해서 가격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67,500원 라인까지 8라인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셔서 나중에 짧게 수익을 보시고 네. 밑에 다시 지지선을 찍었을 때 그쪽에서 다시 한번 그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지금 떨어질 여지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 좀 이를테면은 장기 매수 뭐 장기 보유 뭐 이런 식으로 가려면은 현재로서는 되게 위험한 차트상으로는 구간일 수 있다. 네. 차트상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엔터주에 대해서는 네. 아직도 조금 불안감이 좀 전체적으로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뭐 차트가 완성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그 K-POP 아니면 유명하다 해도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조금 사실 재료는 좋은데 여전히 네네네. 조금 부진했던 섹터가 아까 화장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화장품 쪽 뭐 혹시 어디 좀 보시는 데 있어요? 아, 제가 오늘 삐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삐아. 네. 네. 올리브영에 납품을 간다는 소식에 또 상한가를 한번 갔던 그 삐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자, 이 뉴스를 나온 시점이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 세력들이 일부러 노리고 그런지 몰라도 이쪽 라인에서 계속 연결이 된 이 삼각수령 구간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자, 밑에 있는 이 라인과 연결된 이 지지선들을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인에서 이 삼각수령을 뚫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내려온 상황에서 이날이죠. 이날 5월 27일 날 제가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도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 삐아의 지금 현재 상황은 밑에서부터 연결된 요점 라인과 연결된 저항선을 지금 현재 찍고 나서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 일봉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보시면 지금 세 번이나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요 라인들 오늘 지지선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등이 또 어디까지 나오는지 또 궁금하시죠? 네. 자, 요 반등이 나오는 구간도 제가 한번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쪽 라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추세선을 그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밑에 저 위에서 요 동그라미 친 부분들 있죠? 요 라인과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과 어제 고점이 연결되는 부분이 딱딱 이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이 지지선을 만약에 깨진다면 8% 손절을 거시고 대응을 하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가 오늘 올라간다면 22,400원이 되겠습니다. 22,400원까지 혹시나 가게 되면 여러분들 매도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삐아는 상장한 지 많이 오래된 회사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네, 4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치고는 되게 변동성이 비교적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이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실 때 좀 불안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좀 물론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네네. 봉도 몇 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좀 그래도 꾸준히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좀 투자자분들이 좀 부담을 좀 덜하실 텐데 이걸 보니까 이게 네. 좀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우상향일 텐데 지금 네네. 좀 플럭체이션이 좀 있어 보여서 네네. 괜찮으실까요? 이런 회사들도? 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종목이 또 등락이 또 큰 종목인데 그래,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데 네. 이게 지지선하고 저항선 중간에 있다고 치면은 제가 또 그 전문가 입장에서 매수를 드리기가 힘들겠죠. 자, 하지만 저 오늘 일봉상 보면 지지선을 지지한 위치와 연결되어 있는 이 지지선들을 보면 그 지지선들을 찍으면서 점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라인들 매수하셔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개별 재료 그러니까 올리브영. 사실 네네. 올리브영이 상장이 별도로 안 돼 있고 CJ에 이제 들어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눈에 띄진 않아서 놨는데 사실 지금 KBT가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네네. KBT에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안주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편집샵처럼 뭐 다 받아줘서 지금 우리 인디 브랜드들이 성장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거기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 거기 그 안에서도 이제 매출이 좋다 이런 거는 뭐 분명히 확인된 팩트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봤고요. 자, 오늘 우리 주 전문가님 준비해 오신 공략주 네. 어떤 종목입니까? 자, 오늘 공략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공략주를 왜 가지고 나왔는지 테슬라 차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럼 테슬라부터 한번 보죠. 자, 테슬라 차트를 제가 그래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시황 시간에도 여러분들 그 테슬라 차트를 가지고 나와서 현재 역해된 숄더를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그 차트죠. 네. 자, 테슬라 차트 일단 저점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라인을 뚫고 내려갔죠. 자, 뚫고 내려간 라인은 요 라인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그 라인입니다. 이 라인들과 계속 저점을 연결을 했더니 네. 테슬라 최저점과 딱 일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라인들 어떻게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라인들을 제가 저번에도 그 샹 말씀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라인들이 지금 현재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SM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단기 헤드앤숄더를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는 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테슬라 차트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헤드앤숄더를 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자, 헤드앤숄더는 상승 차트죠. 이제껏 이 저항선을 한 번도 넘지 못했어요. 네. 요쪽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요 저항선
직전에 이 저항선들을 넘지 못하면서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자, 현재는 역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트럼프 차트를 보고, 아니 트럼프랍니다. 죄송합니다. 테슬라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이 테슬라 차트 저 위에서부터 보시면 내려와서 팔을 만들고, 역헤드앤숄더 팔을 만들고, 그리고 진행이 나면서 어깨를 만들고, 그리고 최하단, 요 하단을 머리를 만들고, 다시 올라오면서 어깨 라인을 진행 중입니다. 자, 우리 화장실에 보면, 남자 화장실 보면 남자 서 있죠? 그걸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시면, 팔 라인을 만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242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현재 그림이 마련이 돼서, 이 테슬라를 일단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테슬라가 앞으로, 네, 중요한 추세 저항선을 돌파했으니 주가 흐름이 우상향 쪽으로, 네, 갈 거다라고 이제, 네, 전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져오신 회사가 어디입니까? 네, 칩셋미디어란 회사입니다. 예, 이 칩셋미디어는 어떤 회사예요? 자, 칩셋미디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이 있어요. 예전에 테슬라가 201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도로 주행을 하다가 앞에 있는 하얀색 트럭을 하늘로 인식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던 사건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칩셋 미디어는 그 테슬라 차량 앞에서 앞에 있는 물체가 사물인지 어떤 물체인지 일단은 어떤 물체인지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NXP 그 자동차 반도체 업체에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칩셋 미디어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칩셋 미디어 조금 더 줄여서 한번 볼게요. 자, 칩셋 미디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으면서 지금 삼각수렴을 마련을 하고 있죠.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들이 점점 낮아지면 그 저항선을 찍고 다시 빠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삼각수렴을 돌파를 하게 되면 폭발적인 반등을 하게 되죠. 자, 삼각수렴을 언제 또 돌파했었는지 과거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 요 부분들을 주시를 해주시면 위에 있는 그 빨간색 동그라미 두 개는 저항선이었고요. 밑에 있는 이 동그라미는 지지선을 형성을 하면서 연동이 되어 오던 추세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크게 터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나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달려가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텔레앤 칩스를 또 가져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물론 테슬라가 지금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략주로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고요. 하나는 현재 지금 주가가 W자 우측 하단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W자 우측 하단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될 경우 W자 팔라인을 만들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큰 그래프고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도 이 라인에서 저항선을 하나 그어서 여러분들 목표치를 하나 더 잡아드린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단기 27,400원 정도 여러분들 목표가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는 괜찮아요? 그 수급은? 네, 수급이 그때 지금 전에, 네, 확 올라갈 때 저항선 올라갈 때 수급이 굉장히 이제 확 늘어나는, 네, 게 맞습니다. 거래가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 정도까지 거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 안에서는요, 이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이 삼각수렴 저항선을 뚫었을 때 수급이 확 들어오게 되죠. 자, 과거 차트 보시면 제가, 네,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마련을 해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항선을 뚫으면서 뚫은 다음에 거래가 늘었다. 네, 뚫으면서 거래량들이 확 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텔레칩스 지금 수렴 구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W자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저항선 24,000원대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또 한 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 뭐 겸사겸사 테슬라 차트도 간만에, 네, 봤고요. 지금 어쨌든 모양새가 지금 이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네, 만들어졌다. 그리고 칩셋 미디어가 이제 그런 비슷한 그림을 좀 갖고 있고 여기는 이제 반도체 기업의 동영상 코덱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된 점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